믿어 봐요. 딴 거는 관심이 안 갖고 조건부 확률인지 아닌지가 관심 갖는 거야. 이거 신경 쓰지 마. 어차피 표야. 근데 뭐래? 요걸 핵심이야. 밑줄 쳐야 돼. 사건이 어떤 건데? 남학생이었을 때 B를 선택한 가 학생일 확률이야. 남학생이었을 때 하니까 뭐야? 전사건이 뭐야? 남자야. 그럼 이거요. 중에 B 과목 선택할 확률은 10분의 얼마? 7 이렇게. 별로 어려운 거 없다니까. 근데 뭐냐? 하나를 선택했는데 A 과목을 선택했대요. A 과목 학생이야. 그런데 여학생일 확률 구하라. 이건 뭐야? A 과목을, 아, 글씨가 영, A 과목 선택이야. 선택한 학생이야. 그럴 때 여학생일 확률 구하라면 A 과목 선택한 것 중에 여학생 8분이요. 심각한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말라고. 이 문제가 남학생이고 B과목을 선택할 확률이 아니라고. 그러면 어떻게 돼? 20분의 7이라고. 그게 아니라 남학생일 때니까 20이 아니고 요놈이 전체라고. 이 중에 이거.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할까? 확률 어떻게 할까? 여 B 할까? 이건 뭔데? 여학생일 때, 그러니까 10분에 또 B인 경우 오. A 아 남이면 똑같은 거 아니야? 아니지 아니겠지. 그럼 A 중에서 8분에 남자 있는 거 3명 이렇게.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이 문제가 뭐 심각하다가 아니라 요놈 때문에 한 거야. 조건부 확률을 나타내는 표현 방식을 기억하는 거야.